주방은 뭐 안 봐도 뭐 여기는 안에 들어가서 볼 건데 안 봐도 제대로 해놨을 것 같아. 야 참 이런 성격이면 가르쳐줄 때로 했을 거야 아마. 이걸 왜 여기다 놨지?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렇게 놨으면 그 전 선생님이 거기다 놓으라고 했을 거야. 아니면 그 전 선생님 받았을 때 그렇게 놔 있거나. 약간 융통성 없을 것 같아. 여자친구랑 헤어진 건 융통성 없어서 헤어졌을 수 있어. 소문 다 났네. 소문 다 났네. 아, 난 얘기 안 했어. 난 얘기 안 했어. 난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소문이 여기 부천에 파다하게 났는데. 저희는 하자해. 에 뭐. 왜 이러세요, 사장님? 연애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? 다 연애해봤죠.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네. 그 융통성이 없어서 아마 전에 이 가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했을 것이다. 이것도 맞습니까? 어떻게 될 거예요? 어떤 잘못 들었어요? 그러니까 인수를 받았잖아요. 사장님이 그전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재료 관리도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 다 그렇게 놨을 것이다. 아니요. 재료 관리 형이 다 다시 세팅한 거예요. 아 그런 거예요? 아, 원래 기존의 위치랑 좀 다르게요? 아, 바뀐 게 많죠. 어떤 식으로? 아, 막 그냥 넣어놨다면은 그냥 뭐 통에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. 아, 그 전 사장님은 막 그냥 넣어놨었어요? 근데 본인이 조금 더 잘 넣어놨다 뭐 이런 겁니까? 그냥 뭐 그래서. 예. 또 본인 자랑할 땐 또 쑥스러워하시네요. 예? 네. 네? 주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뭐 기존에 여기 원래 사장님이 했던 것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이 정리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격이 나오잖아요. 딱 깔끔하게 딱 다. 성격이 깔끔한 편입니까? 네. 아, 진짜로. 병 있는 것 정도로 결벽증 정도로 깔끔해요? 피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이거 여기, 여기만 닦아라. 왜요? 아, 정말요? 또 생긴 거야, 선생님. 완전 피자 같은 사람이네. 완전 피자네, 사람이. 네.